그래도 반말을 존댓말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치. 너는 반말하고 싶어, 존댓말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삐끗TV의 브루스입니다. 자, 소니에서 새로 나온 헤드폰이죠. W, 아, 까먹었어. 뭐지? WH-1000XM5. WH-1000XM5라는 헤드폰. 인기 많을 거예요. 요즘에 뭐, 당근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당근에서 많이 보인다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서 파는 거 아니야? 많이 사니까 그만큼 많이 그, 파는 거 아닐까? 저도 요걸 써보고 있는데, 마침 이걸 가져왔더니 딸아이가, 이거 갖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리뷰하는 것보다 딸아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렵게 자리를 했고요. 지금 이거 목소리 잠깐 출연한다고 용돈을 달라고 지금 네고를 하고 있는데, 얼굴 출연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줄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잠깐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를 한 일주일 정도 썼지. 좋아. 그럼 첫 번째 질문. 아빠가 이거 테스트한다고 했을 때, 그거 써보고 싶었는데, 살까 했었다고 했었지, 네가. 왜? 이런 헤드폰에 왜 관심을 가졌어? 일단 내가 인강도 듣고 노래도 듣고 하면은 우리 집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 구성원이 너무 그렇나? 많잖아. 구성원이 많고 TV 볼 때나 밖에서 이제 그럴 때도 자꾸 듣다 보면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해차를 하게 된단 말이지. 아, 그런 그래서 그게 핑계다. 핑계라니. 아빠가 물어봤는데 핑계라니. 알았어. 야, 그럴 때는 그냥 귀마개 해도 되잖아. 인강 들을 때. 아, 그러면 이어폰 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밖에 소리가 그래도 들리지. 들리는 상태로 인강 예, 소리도 들리니까. 네가 그 인이어 이어폰을 안 끼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끼면 안 들리는데. 근데 그게 내 귀에 안 맞아. 귀에서 자꾸 빠진다거나 계속 이물감이 들어. 끼고 있는 내내. 뭔가 안 맞는 뭐가 그걸 잘 찾으면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끼지 않아? 엄마도 못 껴. 그래? 응. 엄마 닮았나?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갖고 싶었대. 이건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래서 뭐 찾아봤어? 찾아봤지. 일단 처음에는 내가 적금을 타니까 돈이 넉넉하잖아. 자, 적금을 내일 타나? 제가 적금 6개월을 이렇게 하면 50%를 더 준다는 그런 그 마음먹고 순간 그날 아빠가 술 실언. 마셨나? 실언. 50% 더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다 임박했습니다. 그 적금을 타면 살까 했었다? 살려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살려고 했지. 왜냐면 그리고 요즘 엄청 유행이잖아, 또.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깐지다 해서 에어팟 맥스를 찾아봤지. 찾아봐서 애플 스토어 가서도 껴봤거든. 너무 무거운 거야. 아, 무겁다. 너무 무겁고 너무 납작하게 생겼잖아. 이 귀에 닿는 저걸 뭐라 그러지? 패드. 패드? 이어 패드. 이어패드가 너무 납작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유행하는 거긴 한데 너무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또 그러니까 너무 외계인이랑 소통하는 느낌? 약간 아, 그런 거야. 너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었네. 깐지는 나지만 또 쓸데없이 이어패드 너무 크기도 하고 무겁고 디자인만 유행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별로 예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좀 매력이 떨어졌었지.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찾아보는데 소니가 괜찮다고 하더라고. 소니가 잘 만들긴 해.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핵심이었구나. 더 막, 그럼 더 비싼 것도 막 찾아보고 그랬어? 이거랑 소니랑 애플이랑
뱅앤올룹슨이랑 보스랑 막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만 찾아봤구만. 맞아. 당연하지. 허풍이 바람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그래서 네가 이게 생각보다 싸다 그랬구나. 왜냐면 에어팟맥스를 봤으니까. 근데 또 괜찮겠다 싶었던 이유가 되팔아도 가격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사서 만약에 써보고 안 좋아서 다시 팔아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겠다.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아빠를 닮았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치, 그런 생각을 했지. 좋아.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서 마침 아빠가 이거를 잠깐 써보게 돼서 평일에는 어차피 아빠가 못 쓰니까 네가 충분히 써본 것 같아. 자, 써봤더니 네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거 있어? 나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줄 알았거든. 아예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예 안 들리진 않고 그래도 필요한 건 들리는 정도? 막 뭘 길에서 떨어뜨렸을 때 뒤에서 저기요 저기요 했을 때 아예 안 들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딱 적당히 머리 뭐 흘린 적 있어? 아니 머리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딱 노이즈 캔슬링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달랐던 거? 처음에 써봤을 때 처음에 써봤을 네가 딱 이거 아빠가 갖고 왔을 때 써봤을 때 뭐 모양 이상하다 그랬잖아. 써봤더니 착용했을 때 모습 거울 보고. 아 맞아. 아니 그 헤드셋 하나로 뭐 옷이나 안경 뭐 머리핀 이런 걸로는 얼굴이 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헤드셋이잖아. 뭔가 얼굴을 바꿔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썼을 때 내 모습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진짜 너무 빵떡이 됐네. 거울을 봤더니?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너무 놀랐지. 친구들이 뭐라 그래? 친구들은 아직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날은 첫날이라 약간 충격이 있는 거야? 아니면 계속 썼을 때 거울 볼 때마다 흠칫흠칫 돌려? 보였다. 내가 보기도 싫다. 대신 목에 걸면 예쁘더라. 목에 걸면 뭐 볼 캔슬링 하는 거야. 그래 디자인이 좀 그랬다. 디자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제품의 디자인은 괜찮았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에어팟 맥스보다 훨씬 디자인으로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제품의 디자인은 썼을 때 네가 빵떡대는 것 빼고는 이게 딱 이 정도 소화해야지. 아빠는 볼살이 없잖아. 아빠 볼살이 없어? 그 정도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 볼살이 밀려서? 그리고 부각되잖아 이게 딱. 잔머리도 없애고 귀도 이렇게 다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볼살 양옆을 이렇게 막는 거지. 근데 그거 네 생각일걸? 아빠는 못 느꼈는데 너 느꼈을 때.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내가 빡쳤댔어 그러니까 아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긍정의 아니, 그러니까 웃음을 그게 지었잖아. 그 소파에 앉아있으면서 빛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였어. 그래? 근데 몰라 내가 봤을 때는 그랬어. 좋아 그러면 그게 이제 생각하고는 약간 달랐던 거고 써봤더니 이건 진짜 마음에 드는 거. 뭐가 마음에 들었어? 일단 멋있지. 멋있어? 아니 밖에 쓰고 다니면 약간 까오가 생긴달까? 아주 그냥 그거에서 하는구만. 간죽 간살. 뭔지 모르지? 몰라. 간질 죽고 간질 살. 그래? 이게 간지가나? 헤드폰 다 비슷하지 않나? 아니. 최신 헤드폰이잖아. 네가 알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아니까. 알아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애들 사이에도 이게 좀 유명해? 에어팟 맥스 유명하듯이?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고 하면 사실 에어팟 맥스가 제일 유명하긴 해. 왜냐면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끼고 뭐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찍어서 많이 올리니까. 근데 2위로 유명한 건 소니가 맞지.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전자제품에 관심이 없고 뭐 연예인 사진만 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 알 수 있어요. 에어팟맥스만. 근데 노이즈 캔슬링 괜찮나? 하면은 조금만 찾아봐도 같이 나오는 게 소니니까 유명하지. 그리고 점점 사람들 많이 끼고 다녀. 나 오늘도 많이 봤어. 아 그래? 에어팟 맥스보다 길에선 더 많이 봐. 매체에서는 에어팟 맥스가 더 팔리긴 더 많이 팔리나 보다. 그래. 그래 좋아. 그 스타일하고 또. 스타일하고 노이즈 캔슬링 좋지. 확실히 노이즈. 근데 집중이 돼? 어. 진짜 안 들리니까. 맞아. 안 들리니까 집중도 되고. 그다음에 확실히 이어폰과는 음질이 정말 다르다. 아, 음악 들었을 때? 그치. 웅장하고 진짜 옆에서 듣는 것 같고. 아무래도 크니까 소리 내는 유닛이. 발음도 더 잘 들리고. 나는 좋았어.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 그래? 마음에 안 든 점은 없었어? 어. 아, 진짜? 다 좋았어? 볼살 문제 빼고는. 볼살 문제 빼고는. 그거는 네 얼굴이고. 얘 문제는 아니잖아. 그래? 뭐 가격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그러진 않았어? 가격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네. 물론 당연히 40만원은 과한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요즘 워낙 비싸게도 나오고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지.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거지. 왜냐면 에어팟 맥스랑 비교를 했을 때 내가 그래서 그래도 가서 들어도 보고 엄청 서칭을 해봤단 말이야. 모두 하는 얘기가 기능만 놓고 봤을 때도 훨씬 음질이 좋고 노이즈 캔슬링도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다들. 근데 가격까지 거의 반이잖아. 거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비싸 보였구나.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디자인도 예쁘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 그치만 얘만 놓고 본다면 비싼 게 맞지. 그치.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가치 대비에 하면 비싸긴 하다. 근데 나 경쟁 막 10만원짜리 이런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도 봤어? 아니. 그거는 까오에서 안 돼. 간죽한 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찾아보지 않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경험을 했어 네가. 그럼 이걸 다시 돌려주고 난 이후에 네가 용돈을 가지고 살 것 같다 아니면 좀 참아볼 것 같다. 살 것 같아. 어 진짜? 내가 지금 입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입시를 끝나면 팔 수도 있지. 근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너무 만족했다. 그래. 나는 되게 만족했어. 바람이 많이 들었어. 좋아. 결론은 사겠다는 거네. 살만하다. 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야, 있지. 소니가 좋아하겠는데? 이런 학생들의 지갑까지 털어가는 소니. 40만 원이면 용돈 다 날리는 건데 뭐 팔 수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사서 싸게 올리는 사람도 이걸 산 지 얼마 안 된 거란 말이야. 이게 6월인가 나오지 않았어? 어쨌든 뭐 얼마 안 됐어. 그치. 그러니까 리스크가 별로 없다는 거지. 좀 싸게 사도. 이게 그러면 아빠가 추천하는 거는 네가 이걸 안 써본 게 여름에 안 써봤어. 아 맞아. 여름에는 진짜 헤드폰 아빠는 못 껴. 더워가지고. 맞아. 여기 막 땀나고 땀나면 이거 다 벗겨지고 막 그래서. 그건 들었어. 겨울 거의 겨울용인데 딱 입시 끝나고 겨울에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되게 신제품 빨리빨리 나와 소니가. 아 진짜? 이 다음 거 거의 다 곧 나올걸? 그런 것 같더라. 왜냐면 아직도 그 4를 쓰고 있는 사람 엄청 많고 4를 추천하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 사실 4하고 이거하고 별 차이 없어. 기능적으로는 4도 진짜 훌륭했거든. 조금 더 가벼워졌나? 그런 거 말고 나는 4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4도 괜찮아.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아니 근데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근데 카메라 앞인데 그런 짓 해도 돼? 뭐 외모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앞에서. 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한번 지를만하다. XM5 성공한 것 같아. 이 정도 어필을 했다면 사실 헤드폰은 사실 너는 네가 관심 안 가질 거라고 봤어. 왜냐면 이게 헤어스타일도 막 망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답답하고 무겁고 그래서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네가 관심을 보여서 좀 놀랬거든. 아빠도 요즘에 헤드폰은 거의 쓸 일이 없어. 이어폰을 쓰지. 에어팟 프로 써봤어? 껴봤어? 에어팟 프로? 껴봤는데 진짜 귀에 안 맞았어. 그래 그 팁을 여러 가지 사이즈로 바꿔서 써보면은 괜찮은데. 그걸 내가 아마 바꿔서도 껴봤을걸? 내가 그랬더니 친구가 아마 바꿔서도 줘봤던 것 같은데 안 맞아? 안 맞고 신기하네. 안 맞고 약간 그때 그 에어팟 프로 노이즈 캔슬링은 약간 나는 좀 어지러웠어. 근데 그런 사람들 꽤 있더라. 에어팟 프로나 다른 이어폰에 노이즈 캔슬링은 어지러워서 딱 한번 시도하고 그 뒤로 시도조차 안 했는데 헤드폰으로 쓰니까 어지러운 현상이 없더라.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다.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은 조금 어지러웠다. 그럴 수 있으니 주파수로 하니까. 주관적인 생각일 뿐. 이렇게 이거 모든 건 주관적이지. 이거 계속 달아줘야 돼. 그리고 이거 하나 말해야 돼. 뭐. 나 헤드폰에 무지하고 헤어스타일도 그냥 맨날 묶고 다닌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단점을 내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헤드폰을 잘 모르고 헤드폰 무지하고 스타일 꽝이다 이거지. 스타일. 외모 신경 쓰지 않는다. 참... 그러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제 헤어스타일에 공을 많이 들이고 헤어스타일에 신경 많이 쓰고 각종 헤드폰을 많이 써봤고 전자기기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단점이나 더 장점이 보일 수도 있다. 오케이. 되게 참고가 될 것 같아 실제로. 그런가? 약간 너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많지. 나 같은 사람한테 참고가 되려나? 그럼 좋지. 이 방송 이렇게 목소리 출연한 김에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친구들이 꽤 본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알겠어. 이상 XM5에 대한 WH-1000XM5 헤드폰에 대한 딸아이의 지금 이제 갓 성인이 된 딸아이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 오케이, 끝!